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한국 여름은 정말 눅눅하고 걸을 때마다 뭔가 내가 물고기 한 마리가 된 마냥 물속을 걷는 기분이에요. 집에 들어가면 그 눅눅함이 이어져. 그럼 우리 옷장은 거기도 만만치 않거든요? 옷장 속에 지금은 입고 있지 않지만 FW 시즌에 샀던 비싼 뭐 캐시미어 니트들이나 코트들 울고 있다고. 그래서 오늘은 여름 시즌 이것만 해주세요 관리 팁 영상입니다. 그럼 관리하는 방법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저는 오픈용 드레스룸을 만들었지만 옷장에 문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 안으로 꿉꿉함, 습기가 가득 차 있단 말이죠. FW 시즌 샀던 비싼 니트들, 코트들 운이 좋게 그냥 잘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까딱 잘못했다가는 옷에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진짜 잘못하면은 벌레가 냠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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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통에든 용기형 제습제를 강추드립니다. 꼭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제습제를 평평한 곳에 놓아주시되 흡습제 부분이 옷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꼭 체크하셔서 물이 어느 정도 찼다 하신다면 하수구나 변기에 버려주시고 플라스틱은 분리수거하시면 돼요. 생각보다 물이 그득그득 차고 뭔가 더러워지더라고요. 서랍 속이나 신발 속 이런 데 용기형 제습제를 넣을 순 없잖아요. 그럴 때에는 이게 봉투 안에 든 실리카겔 제습제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서랍장용 제습제 찾으시면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. 그리고 옷걸이형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장롱을 사용하시되 그 평평한 놓을 공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옷걸이형 제습제도 추천드릴게요.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어느 정도 쓰시고 나서는 이제 버려주시고 새로운 걸 갈아주셔야 한다. 꼭 돈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. 천연제습제가 있는데 붉은 소금을 빈 병이나 용기 같은 데 담아두시면 천연제습제 효과가 있대요. 혹은 숯도 천연제습제, 이 숯은 또 심지어 씻어가지고 잘 건조만 해주신다면 재사용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. 하지만 이 방법들은 앞서 보신 그 제습제, 그 돈 주고 산 제습제들보다는 제습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물론 어머님들이 많이 쓰실만한 신문지 활용 방법도 있어요. 하지만 저처럼 자취러,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종이신문 구독이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신문 구하기가 더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그 신문의 특유의 냄새도 싫거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저는 제습기를 추천드리는데요. 확실히 습기가 쫙쫙 빠져나오고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뽀송하다,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는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옷들만 아니라 침구류, 눅눅하고 이러면 세균 번식으로 염려되기도 하고 뽀송하게. 제습기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구매 필수라고 하진 않겠지만 방 사이즈 크기용 미니 제습기들은 그래도 살만한 가격대니까 하나쯤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요즘 잘 나와요. 매년 여름마다 쓸 수 있는 거예요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름 시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제습 관련 영상이었는데요. 옷쟁이 분들이시라면 여름 시즌에 옷 관리, 제습제는 진짜 꼭꼭꼭 추천드릴게요. 이렇게 꼭꼭꼭이라고 외쳤으면 여러분들도 체험해보셔야겠죠? 구독자 세 분께 용기형 제습제를 구매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치사하게 요거 하나는 요거 아니에요. 막 24개 묶음짜리로 보내드릴게요. 올 여름 그대의 옷장 내가 책임지겠습니다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필수 관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뭐 다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어. 아니면은 어머님들이 알아서 막 해주고 계실 거예요. 이제 니들이 할 때 됐어.